예, 아주 재미있는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지금 화학 생물 공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화학이랑 공학을 하셨다가 이제 생물이 추가된 거라고 하셨는데 생물이 추가된 시점이 언제인지 하고 이제 그게 결국 바이오테크놀로지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화학과 생물과 그 공학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융합적인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존에 그 처음에 배우셨을 때 공부 처음에 하셨을 때 화학 공학에서 생물이 들어왔을 때그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있으셨는지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주제인데, 이 돌이켜 보면요, 우리 지난 200년 동안의 그 기술의 발전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언스하고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이언스 그러면 과학은 우리 자연과학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과학대학, 이제 저는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데 자연과학대학의 그 과들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그 과학 과목이랑 똑같아요.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고 생물이 있고 지구과학이 있고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물론 수학도 있지만 그렇게 네 가지의 과학이 있는데 지난 200년 동안에 우리 모든 기술을 만드는 거는 물리하고 화학이라는 사이언스에 기반을 해갖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가 카메라를 찍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뭘 폭발을 시킨다든가 건물을 폭발 여러 가지 모든 기술들이 물리라는 과학과 화학이라는 과학에 기반을 해서 이 기술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은 그런 과학들을 엔지니어링을 해갖고 산업화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공과대학의 모든 과들은 물리나 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고 최근까지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를 기반한 과는 뭐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뭐 건축, 토목, 기계 이런 것들은 다 물리에 기반한 과예요. 그다음에 화학을 한 거는 화학공학과, 뭐 공업화학과, 뭐 재료공학과, 원자력학과, 뭐 고분자공학과 이런 것들은 전부 화학이라는 사이언스에 기반한 해서 그거를 응용하는 데가 이제 공과대학의 여러 가지 과들이 있어요. 근데 생물이라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갖고 있는 공과대학 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의 바이오랑 관련되는 과는 나 학교 다닐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화학이나 물리는 그 과학을 사이언스를 잘 우리가 언더스탠드를 했어요. 공부했고 사람들이 왜 그런? 근데 생물은 언더스탠드가 안 됐어요. 안된 이유가 뭐냐면 이 생물하는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생물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이 굉장히 심플해요. 생물에 비해서. 생물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래 갖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생물 그러면 아 통꽃이 뭐고 갈래꽃이 뭐고 그러면 통꽃은 붙어 있는 거고 갈래꽃은 이렇게 아 근데 왜 이건 통꽃이고 이건 갈래꽃 아 몰라요 그냥 외워요 그렇게 생겼어요 갈래꽃은 이거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비타민 A의 결핍증은 야맹증이고 뭐 각기증 왜 그래 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돼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 현상의 나열뿐이 안된 거예요 생물의 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따지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죠. 비교적 생각 안 하고 외우면 될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이라는 거에는 복잡해서 언더스탠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응용한 꼴떡지가 없어요. 언더스탠딩이 있어야지 그거에 기반해 갖고 응용을 해서 공학을 해 갖고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에 기가 막힌 기술이 개발이 된게 DNA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 아까 그러고 1950년대 DNA가 뭔지를 밝힌 거.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덮여있던 판도라 상자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모든 거에 정보가 다 DNA에 들어있다니. 그 너무나도 심플해진 거죠. 이제 그 오묘한 이 지구상의 모든 게다 달라 보이는데 나비도 있고 파리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그런 정보가 어디 DNA에는 그렇게 꼬여 있는 물질에 있다니. 근데 70년대에 그걸 막 자르고 붙여갖고 아 이걸 잘라냈더니 뭐가 안 되더라. 아 그럼 이거 기능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툴이 개발이 되고 언더스탠딩이 되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려갖고 그냥 이 없던 세계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80년대 산업화가 돼갖고 아까 그 타임지에 나온 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공과대학에서
바이오랑 관련된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유전공학과도 생기고 생물공학과도 생기고 생명공학과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80년대 중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뭐 서울대에서 이 생물이라는 이름을 도입한 거는 아마 한 10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 왜 화학공학에서부터 그 이름이 도입이 됐냐면 그래도 이 바이오하고 제일 가까운 게 화학이에요. 아까 물리하고 화학 중에서는 생명체를 보고 이렇게 쳐다들어 들어가면 이제 결국은 화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바이오를 먼저 손대기를 시작해서 이름도 그렇게 바꿨고 근데 지금은 전기공학부를 가든지 기계공학부를 가든지 재료공학부를 가든지 바이오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다 거기 전공 교수들이 있고 전공이 아닌 분들도 somehow 연결돼 갖고 공동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거가 분위기가 생긴 게 공과대학에 도입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 후반부터 생기고 90년대 들어오면서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됐고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전기공학과도 뭐 전기생명공학부 뭐 이런 이름들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셨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융합기술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영화와 접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는 되게 어려운 미래융합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IT, BT, NT가 융합돼서 미래융합기술이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먼 미래 이렇게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융합하는 기술이 이 조금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도 꼭 이렇게 옷이라고 해서 그냥 옷을 그냥 계속 디자인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미술과 어떤 미술 이런 작품과 콜라보해서 무슨 제가 무슨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향수 향기 이런 거를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또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나 앞으로의 이렇게 학생들한테 있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뭔가 이렇게 또 다른 이런 거에 관심을 둬서 이렇게 융합하는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좀 실생활에서 좀 이런 미래 융합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뭐 NT, BT, IT 그 얘기만 했지만 융합이라는 게 꼭 기술 간의 융합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하고 음악하고도 되고 디자인은 물론이잖아요. 요새 테크놀로지 디자인한 데 갖고 만들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렌디피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연한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그 우연한 만남에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기술들도 아까 그 DNA를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하와이 학회 때 생맥주집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생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뭐예요? 전 DNA 자르는 가위 하는데요. 당신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고무밴드 같이 동그란 DNA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하고 내 기술을 합하면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기술이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맥주 병 들고 부르르 떠오르면서 지네들끼리 감동해갖고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만들자 우리 그러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오유 그거하고 내 거하고 합하면은 야 정말 센세이션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우연의 만남 이런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갖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그래? 내가 모르는 거 저거가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 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융합인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쪽이지만 아까 기타 치신 분도 있고 피아노 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꽤 좀 얼마 전에 그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현대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작곡가 출신이더라고요. 작곡가 출신이 엔진 연구하는 엔지니어실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저 사람은 뭐를 하는데 저기서 그런 걸 하나 보니까 이 사람은 저기 그 에버랜드 그런 데로 출근을 해갖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연구를 하는데 그 호랑이의 심리하고 내는 소리하고의 관계를 연구를 해서 호랑이가 뭐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잡을 때 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쉴 때 내는 소리라든지 그 심리하고의 소리를 내는데 그걸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엔진 소리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렉서스라는 자동차는 엔진 소리가 무지 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차 같이 스르르르르 가는데 그런 차가 유럽에서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유럽에는 잔잔히 가는 것보다 아우토반에서 그냥 싱싱대고 달리고 싶은데 막 거는데 소리가 안 나. 그냥 이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타는 사람이 조용하면 그거 타겠어요? 뭐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그냥 뿌렁뿌렁 우두두두두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소리가 작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엔진 소리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음향을 하는 사람이 거기 접목을 하면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 때는 엔진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가는 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신나갖고 갈 때는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는 여태까지 엔진은 렉서스 같은 거는 그냥 무조건 조용하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인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의 감성하고 엔진 소리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은 이상이상이 없는 새로운 거. 그거는 음악하는 사람하고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걸 디자인해서 하는 거 생각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딴 사람하고 자기가 아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오 그래 그거 나한테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세렌디피티이고 그런 거가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너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산신령님이 와갖고 이렇게 해봐라 그런 게 생각난다. 그거 믿어라. 나도 그렇게 왔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는 산신령님이 안 찾아와요. 아주 일구월심 딴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접목할까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한테만 밤에 잘 때 산신령님이 나타나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일어나갖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고 그 마음 자세만 갖고도 안 되고 자꾸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의기투합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오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정말 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또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강의를 좋은 강의를 들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저는 되게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되게 연관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우리 흔히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편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공간도 저는 너무 좋은 분들로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오고 싶은 공간이지만 아까 말씀 중에서 내가 그 편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저희의 발전이 있고 그런 게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요. 저희 그 피아노도 그렇고 그 기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참 아이들이 같이 와서 들었으면 더없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줄기세포에 관한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에 관련된 큰 연구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